네, 슈퍼 액션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아이베스트 정수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가 1973선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 현재 꽤 많이 후퇴했습니다. 강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지수 판단 어떻게 하시는지 지지선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현금과 주식 비중까지 함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저항선은 1차 저항이 1960포인트고요. 2차 저항이 1977포인트입니다. 어느 정도 2차 저항 부근까지 갔다가 이제 차익 매물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지선은 1차 지지선이 1940포인트, 그리고 2차가 1922포인트입니다. 지금도 이제 대형주 위주로 강세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업종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1차 지지선이 1940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선이 유지가 되면은 기존 우리가 가지고 오고 있던 75%의 주식 비중은 일단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선 1940선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1953선을 막 지나고 있고요. 자,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관심주가 태웅이었습니다. 현재 주가를 살펴보니까 3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매수가를 소폭 하회하고 있습니다.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아, 그렇습니다. 3만 1000원 가격대에서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61선 돌파 이후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까지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권에서 차익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은 KB 오토시스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오늘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처음 종목을 선정을 했을 때는 가격이 한 5,900원 내외였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이었지만은 추가로 급등을 한 상태라서 오늘은 어떤 매매 전략보다는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찰제 시장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시장은 어떤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향후 상장하기 위해서는 품질 경쟁이 반드시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꾸준한 실적을 보면은 연간 기준으로 해서 꾸준하게 실적이 성장해 왔습니다. 2011년도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약 800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3분기까지 영업이익을 보면은 32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2010년도 1년간 영업이익이 28억이었던 것을 보면은 역시 3분기까지 당시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그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연간 매출도 700억대에서 800억대, 그리고 890억대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에는 3분기였던 매출이 조금 둔화를 보였지만은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주는 뭐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주 매출처가 현대차와 기아차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떤 실적이 개선되고 증가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술적인 모습을 보면은 단기적인 정배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수급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세력들이 중장기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단기적인 형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렇게 단기별로 상승을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의 슈퍼액션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슈퍼액션 시간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이 KB 오토시스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일단 매수가 현재가 정도로 설정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한3% 정도 수익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 역시 좀 짧게 잡고 마이너스 3% 제시하셨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이베스트 정수재 이자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